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패치 김다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 김남길 씨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남길 씨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 또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간 본적 없던 배우 김남길의 모습을 그 광기 어린 모습을 봤는데요. 아이 같은 천진함과 짐승 같은 잔혹함을 그 우진과 진아의 관계 속에서도 참잘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아와의 관계 속에서 연기 호흡 조절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이제 두 기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광기 어린 걸로 이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우 킬러나 흔히 얘기하는 단어에서 오는 정형화되어 있는, 해결사? 이런 것과는 조금 달랐으면 했었어요. 외형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진아하고의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일단 외형적인 부분들에서 둘이 갖고 있는 붙어 있었을 때의 파트너적인 느낌, 그리고 또 진아는 어떻게 보면 우진이한테 보호자 같은 역할, 브레인이기도 하고 그런 우진을 또 컨트롤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 밸런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부분들에 맞춰가는 게. 왜냐면은 그 내부적인 부분들이나 뭐 정서적인 것들은 연기적인 부분을 표현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가면서 정신 연령들이 사실 제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맞춰가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런 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그 우진이하고의 윤아하고의 그 밸런스는 사실은 유나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되게 정적으로 유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잘 잡아줬고, 그리고 저는 동적으로 튀거나 좀 각적인 모습들을 유나가 많이 이렇게 좀 눌러주는 걸로 달래주는 끌고 가는 입장을 많이 쳐줬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이어서 박윤아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실제로는 사실 오빠 같은 사람인데, 보면 엄마 같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같이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남길 선배님이랑 촬영을 하게 돼서 정말 처음에 영광이었고요. 근데 일단 좀 나이 차이가 되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뭐 또래면은 그냥 뭐 같이 얘기 나누면서 친해지면서 편하게 할수 있겠는데, 너무나도 대선배님이셔가지고 제가 말을 쉽사리 못 건넸었거든요. 근데 선배님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먼저 말을 많이 걸어주시고 장난도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나중에서야 제가 좀 풀어져서 같이 장난도 받아주고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 보이스가 되게 중성, 그게 좀 낮다 보니까 우진은 하이 텐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하이텐션이 보면은 좀 톤이 좀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엄마처럼 보호자처럼 우진을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초반에 감독님도 그렇고 준한 배우도 그렇고 저도 있을 때 윤아가 말을 잘안 했거든요.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데 조금 중반 넘어가면서 거의 친구처럼 아니에요. 편안하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